내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주시거나 꼭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천문화재단 출범식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천시청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행사 순서는 이미 배포해드린 대로 제천문화재단 출범식 행사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천문화재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 홍석용 의장님, 신효섭 경찰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제천문화재단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김혜경 회장님, 유인택 사장님, 조동관 협회장님, 신영호 관장님, 김인수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며 화면으로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천문화재단 경과보고 순서를 갖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참 제천문화재단 이제 시작합니다. 2015년 1월 제천시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출연기간 설립에 대해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2018년 10월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년 11월 제천문화재단 임원 공개 모집 그리고 2018년 12월 제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제천문화재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제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와 법인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4월 문화재단 사무국을 개소하여 오늘 제천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문화재단 비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창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제천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내 기분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제천문화 창단이라는 의지 하나만으로 제천문화재단의 출범에 서원 아끼지 않으신 이상천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76년 8월 제천군 공무원으로 제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천에서의 저희 삶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명감인 듯 저희 집사람과 저는 문화, 문학과 예술의 활동을 심없이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제천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고민을 결코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확신 내리에 가슴에 떠난 날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살았던 곳에는 예술이 꽃피었듯이 저 아득한 선사와 역사로 이어지는 우리 제천의 유구한 역사의 고장, 제천의 큰 꽃 한 송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희 문학과 예술인 1,000여 명의 기운을 한 방향으로 잘만 잡아준다면 제천 문예부흥의 가능성은 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제천문화재단 이 소중하고도 알찬 인연의 씨앗을 잘 발화시켜서 그윽한 꽃송이 피우게 하여서 항시 흙을 복숭아주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서 제천문예부흥이라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제천문화재단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의존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총매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 기준 여러분, 선진문화가 디자인되어서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제천을 만들어갈 것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에 대해서 끝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문화재단이 출범하는데 뜻하지 않게 또 예상하지 않았는데 중앙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인택 예술의 전당 이사장님께서 모시고 또 우리 김혜경 우리 또 한국 문화 문예회관 연합회장님 모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큼 제천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연호 이사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천문화재단을 초대 이사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이게 문화재단이 연구 용역을 시작하면서 무려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 4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제천의 문화예술의 발전 한 단계 그레이드업을 위한 산통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결코 그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또 우리 문화예술이 결국 제천의 힘을 한 단계 그레이드업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중심에 우리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는 제천시장으로서 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8.1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우아한 발전, 또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제천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제천문화재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결과를 오늘 출범을 하게 된 데는 우리 아마 이상천 시장님의 유연함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초대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현우 이사장님의 고민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앞으로 해야 될 그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마 김현우 이사장님의 그 경험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이 만들고 또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예술 그 끝에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제천 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우리 제천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상달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장 김혜경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장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원고가 있어서 여기에 서겠습니다. 네, 먼저 제천문화재단 출범식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나와 너,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삶의 인식을 더 깊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감동과 기쁨을 더욱 더해주는 것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제천시 문화예술을 진행을 위해서 그간의 땅을 다지고 예술을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씨앗이 발아돼서 성장하기까지 비바람을 튼튼히 견뎌내야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예, 예술의 전당이라고 저기 서초구에 있죠. 서울에 한 달 전에 그 신임 사장으로 명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천 시장님하고도 한번 뵙고 오늘 제천문화재단 초청을 해줬는데 저도 뭐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앙로 신화담약국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쪽 하진 상진 하진 거기에 지금 계신 산소가 있고요. 제 본적은 여전히 신월리 780번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천문화재단 인구 13만 5천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출범한 데가 제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과연 그 10만 도시에서 국제영화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영화인들이 모두 두고 보자고 했는데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이 깜짝 놀라게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정말 성공 사례로 네, 부탁해주신 장학금은 제천시 인재육성 발전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 둘, 셋! 제천 문화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축하가 터졌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손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입니다. 내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천문화재단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제천문화재단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해주실 직원분들입니다. 내빈 여러분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